이번엔 진짜 사냥을 좀 해야 돼. 맞아요. 이제 보여줘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뭐 잡을지를 좀 고민하자. 우리 이틀 굶었어, 지금. 아, 나는 뭐가 됐든 육류를 지금 먹어야 된다고 봐. 육류요? 아, 그리고 지금 진짜 허기지니까 네. 고기류로 갔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새 아니면 돼지? 와, 멧돼지 잡으면 대박인데, 아, 대박이다. 솔직히. 이거를 그럼 잠자리채처럼 만들어갖고 넓게. 장어 잡을 때 쓴 거보다 더 크게 만들어서. 너무 좋지, 만들면야. 그러니까 둔한 애들은 그렇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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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한번 해보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군대 있을 때 생활훈련도 하고 하면서 저는 뭐 닭도 잡아봤고 오리, 뭐 토끼, 개구리, 뱀 뭐 이런 것들 다 잡아서 직접 해체도 해서 다 먹어보고 했기 때문에 뭐 잘라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는 제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했습니다. 이 대나무 잔가지 좋을 것 같아요. 타이트하게 쫙 잡아서 타이트하게 묶어주세요. 야, 아 근데 이런 거 군대에서 했어? 이런 건 안 하죠? 이런 거 안 해? 이런 거 안 해? 지금까지 한 거 중에 제일 멋있는데 이게? 형 어렸을 때 잠자리 잡으려고 했잖아. 딱 그 느낌이죠 뭐 지금. 와, 야생에서 잠자리채는 진짜 넌 우리의 희망이야. 누나야, 우린 만회한다. 다 됐어. 된 거야? 우와! 야! 와, 대박! 야! 되겠죠? 돼, 될 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천천히 오. 위에서 툭! 툭! 이거지. 형 이거 거의 운동인데요. 잠시만. 야, 나 이거 왼팔 전완근 나가가지고 지금 단백질을 잡으면서 야. 운동까지 같이. 대왕뜰채와 함께 드디어 파이팅. 첫 사냥에 파이팅. 나서는 군인팀. 가자! 오늘은 무조건 단백질이야. 민호야, 오늘 밤이다. 알겠습니다. 드디어 아. 너의 역사가 바뀐다. 좌우로 잘 봐야 된다, 지금. 와, 여기 밤에 혼자 오면 진짜 무섭겠다. 와, 뭔가 있을 것 같아, 근데 느낌이. 그물 케어 잘해야 된다 이거. 야, 이거 너무 무거운데요? 무거워? 아니, 바꿔줄까? 아니 저 아니 이게 단점이 있네요. 기동성이 높더라고. 이거 약간 바주카포 느낌이라서. 하지만 확실히 잡을 수 있잖아. 못 들겠어 그냥. 가는 나방 다 잡겠다. 아, 왠지 여기 있을 것 같아 뭔가. 그지. 근데 야, 그렇게까지 많이 들어간다고? 이제 사냥 도구도 직접 만들어서 주도를 했는데 솔직히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뭔가 잡을 수 있을까 걱정은 됐는데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다. 오, 가시. 가시 조심해. 우와. 왜? 우와, 이거 뭐야? 우와, 대박! 우와. 우와! 우와, 이거 무슨 벌레야? 우와. 사슴벌레 아니야? 사슴벌레? 우와! 우와! 우와, 장수풍뎅인가? 우와. 약간 이거 헤라클레스 장수풍뎅 이런 우와. 거 아니야? 우와, 진짜 멋있게 생겼다. 우와! 이것도 구워 먹을 수 있나? 먹으면 먹죠. 벌레는 다 먹어도 돼요, 사실. 웬만하면. 우와. 어떻게 이런 게 있냐? 와, 너 이름이 뭐니? 오. 이봐, 오, 날라다. 저 형님, 저쪽으로 날리세요. 야, 날잖아. 야. 대박! 얘네 습성이 약간 끝에 가면은 날개를 피는 습성이 있거든요. 오, 아우, 야. 오! 오, 아우, 야. 오! 왜 그래? 야, 은밀신속정황. 야, 너 은밀신속정황. 뭐야, 세병대 수색대. 벌레가 좀 커가지고. 처음 보는 벌레라가지고. 좀 멋있으니까 놔두죠. 오. 놔줄까봐. 네, 좋아요. 그 일단. 오, 뭐야. 날랐어? 두 개로. 맞죠? 아니. 너, 아니, 뭐, 세병대 수색. 뭐야. 왜 이러는 거야? 아, 잘 맞아. 그래서 침탈할 수 있겠나?
왜 이래? 왜 이래? 왜? 진짜 놀라. 아니, 야 해병 수색 이렇게 해서 수색하겠니? 침투하겠어? 왜 개소리를 내냐고요? 개소리를. 진짜 개인 줄 알았잖아. 아니야, 그럼 개가 나오면 빨리 잡을 생각을 하고. 야 잡을 생각을. 아니 오, 개가 야, 이런 게 아니고 놀래니까 이게 사람 마음이. 아. 우리 아직 많이 부족하다. 아, 안 되겠다. 어? 잠깐만. 왜? 뒤에 날개 소리 나지 않았어? 소리 났어요? 뒤에 날개 소리 나지 않았어? 그 자꾸 소리가 막 나는 게 뭔가 푸득푸득 하는 거 같아. 오, 어디? 오, 어디? 뭐야? 야. 잠시만. 뭐야? 와 무슨 파미인 줄 알았어. 오 잠깐만. 있어? 뭐야? 왜? 뭔데? 저쪽에 있는데. 야 이거 닭인데? 여기 제다. 야 제다. 은밀 신속 정화. 은밀 신속 정화. 제대. 야 사정거리 되지. 은밀 신속 정화. 은밀 신속 정화. 잡았다! 대박! 잡았다! 야! 잡았어! 대박! 야, 잡았어! 와, 대박! 이거 닭가슴살 한 덩이 쯤. 야, 이거 대박이다, 이거! 야, 민호야, 좋아, 한 골 했어! 이게 매출이지? 네, 매출이. 대박! 와. 매출이가 엄청 크네? 이 정도면은 몇 마리만 더 잡으면 되지 않을까? 와, 이 정도면. 와, 근데 소리. 와, 소름이었어. 소리. 예소리 맞죠? 예소리 맞아. 야, 이거 대박이야, 이거. 야, 근데 슬라이딩해서 잡는 거 맞어, 매출이? 소리 같은 거에 굉장히 집중해야 됩니다. 오케이. 오, 어디? 뭐야? 잡았다! 이렇게 덮어놓으면 바로 이렇게 빠져나가거나 할 수도 있어서 일단 덮고 바로 제압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진짜 다행이다. 팀에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4등 한 게 뭔데 마음에 남았나 봐. 아니 야 아까 달리길 그렇게 뛰지 그랬냐. 지금이 더 빠른 거 같은데. 저쪽으로 가볼까요? 야, 저기 있다. 와, 야 민호야, 왜 이렇게 날씬데? 너 눈 왜 이렇게 좋냐 근데? 와, 잠시만. 이게 어떻게 보이지? 야. 아, 나는 이거 발견을 하는 게 너무 신기해. 와. 이 정도면 뭐. 야, 민호야, 한번 했다, 이거. 야, 든든해. 역시 육군 첩보부대 실력은 어디에 안 가네요. 그래도 민호 한 건 했어. 와, 대박. 민호 한 건 했어. 야, 민호야, 건졌다. 고생하셨습니다. 민호 덕분에 야, 이렇게 메추리 사냥을 했네, 그래도. 못 잡을 때 사실 좀 긴가민가 했거든요. 긴가민가해서 솔직히. 네, 형이 좀. 이번마저 허탕치면 우리 민호 어떡하나. 진짜. 야, 근데 이게 보이시잖아요. 이 욕망 가득한 있잖아요. 욕망 덕지. 와, 이거 진짜 맛이 너무 궁금하다. 와우. 제대로다. 이야. 의기양양하니까. 거기다 놓자. 요거 또 언제 쓸지 모르니까. 그래, 이거는 잘 보관해 놓자. 우리의 보물이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뭐부터 하면 되겠습니까? 지가대를 만들어 봅시다. 지가대. 옛날에
그 군대에서 야전 취사할 때 엄청 많이 하던 거. 아, 그지. 그 나무 좀 구해올게요. 예. 저는 일단 뗄 것만 계속 그러면 만들겠습니다. 좋아요. 배고파. 진짜 배고프다. 와. 진짜 배고프다. 긴 공복에 많이 지쳐 보이는데요. 사냥에 요리까지 직접 해야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니 정글 생존이 만만치 않죠? 메추리를 먹기 위해서 이 칼로리를 쓰고 메추리를 먹는 게 나을까?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칼로리가 더 보존이 되는 걸까? 제가 봤을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까 재홍이랑 잠깐 했던 얘긴데. 아, 진짜? 이럴 거면? 그래서 원래 야생에서 부지런하게 찾아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면 네. 가만히 있는 게 생존 확률이 더 높을 수 있어. 지금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땀이 너무 나, 지금. 이래서 수공예 젓가락 이런 거 비싸게 파는구나. 와. 됐어, 이렇게 쓰면 돼. 아. 됐어? 네. 오케이, 오케이. 야, 이 꽃이 예술로 만들었거든? 오. 아, 이겁니까, 형님? 오. 요거 하나 했고. 괜찮죠? 아. 제가 딱 손질해 올게요. 좋아, 좋아. 네. 손질 받고 오면 손질까지 제 목, 요리는 형님 목. 좋아, 좋아. 오. 저는 또 제가 잘할 수 있는 건 취사 지원. 요리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 여기선 이 메추리 뭐 훈연 구이를 한번 해 보고 싶다. 아, 당내장 오랜만에 보네. 닭 비린내. 어, 그래도 잘한다, 다. 이게 한국에서도 별미잖아요. 메추리 구워갖고. 그냥 뼈채로 다 먹어요. 진짜? 네. 네, 깨끗하다. 됐어. 와, 내가 방송에서 이걸 할 줄이야. 껍질까지 살리느라 좀 힘들었어요. 야, 비주얼 미쳤다. 계속 헹구면서 해야 되겠네. 전체적으로 목욕 한번 싹 시켜주고. 여기라고. 오, 여기. 뭔가. 오케이. 아, 맞다. 오케이. 아오. 요걸 뚫고. 오. 우와. 좀 넝쿨 할 만한 거. 아, 군인이야, 아. 확실히. 아, 군인. 고정이 잘 되겠죠, 형님. 빙글빙글 잘 돌아가야 될 텐데. 그치, 그치. 와. 됐다. 와. 근데 고생한 보람이 있어서 진짜 다행이다. 와. 올려볼까요, 일단? 이야. 대박. 우와. 민호야, 됐다! 야, 민호야, 건졌다. 어? 비주얼 대박이다. 비주얼 대박이야. 미쳤다. 비주얼 제대로인데요? 이야. 와, 이거 진짜. 사진 찍어야 되는데, 이거. 와. 이야, 이거는 진짜. 야, 이건 진짜. 와. 진짜 대박 비주얼이다, 이거. 와, 이거.
야, 저 비주얼을 어디서 해봐. 야, 야, 이건 진짜 아... 진짜 대박 비주얼이다, 이거. 이거 막 한방통닭처럼 돌리면 안 된다? 안 돼요, 형님. 어, 이렇게 그냥 껍질부터, 네. 껍질부터 익히는 거. 아... 이게 비계가 제일 네. 늦게 또 바삭하게 하니까 아... 겉에부터 익힌 다음에 살 익힌 게 낫지. 와, 같이 돌려줘야 돼. 돌릴 때. 아, 돌릴 때. 어. 형님, 살짝 돌려. 살짝 오른쪽으로 정도. 그렇지. 이렇게 해야 되지. 보자. 와, 아, 비주얼 죽이지. 오, 민호야. 와. 너무 좋아. 정렬. 어, 얘는 좀 낮네. 얘가 높구나. 저기 휘어 있어서 높구나. 자리 한 번씩 바꿔주면 되겠다. 근데 불은 다 좋다. 오, 불. 불이 살아난다. 살아나. 불 이 정도면 적당합니까? 응. 어, 나 소금 좀 뿌릴게. 소금. 오. 천상에 눈이 내린다. 와. 됐다. 와. 비주얼 쓰러진다. 아, 진짜 먹음직스럽다. 와, 이거 벌써 껍데기 살짝 이거 한다. 와, 오, 와, 이거 완전 돼지구이 같아. 와, 너무 맛있겠는데? 겉이 완전 기름기 하나 없이 팍 타가지고. 이걸로 조금만 뺄게. 네. 됐어. 불이 다 저쪽으로 가는구나. 오, 탄다. 어디? 이 날개 쪽 타야. 불 좀 이쪽으로 갖고 올까요? 이거를 아니. 요거를 밑에 층으로 하고 얘를 위층으로 올리자. 얘를 잠깐만. 네. 아. 이쪽으로 가고 얘를 아니 이리로 가야 돼. 오케이. 오. 괜찮아, 안 타. 형님 여기 앉으실래요? 어, 내가 거기 앉을게. 네. 바쁘셔 지금 형님. 네. 요리의 진심인 승기 팀장의 진두지휘로 메추리 훈제 구이가 정말 먹음직스럽게 익어가는군요. 와, 얘 기름 쭉 떨어진다. 아, 와, 기름 떨어진다. 와, 이거 진짜 맛이 너무 궁금하다. 좋다. 기름 떨어진 거 봐. 어, 레아 기름이 느낌. 좀 껍질 기름으로 또 아, 소리. 와, 기름 탁 떨어진 거 예술이다. 기름 엄청 좋아하시네요. 난 요리를 좋아하니까. 아, 형님의 진심이 느껴져서 제가 진짜 행복해요. 아, 나 너무 좋아. 야, 이거 완전 그 바베큐 치킨 광고 아니에요? 네, 이거. 정글 살만하네. 어? 살만하네요. 어. 살면 살아. 야, 나무도 안 부러지고 근데 끝까지 잘 버틴다. 모든 게 완벽했어. 그치? 묶은 것도 하나도 안 부렸어. 와, 우린 지금 호흡이 너무 잘 맞아. 사실 왜 1등을 못하는지 모르겠어. 진짜 잘하거든. 1등 하겠습니다. 한번 가자. 네. 안 되겠다. 와, 이거 이제 익은 것 같아. 이야, 진짜 먹음직스럽게 구워졌네요. 야생 메추리라 어떤 맛일지 궁금한데요.
딱 10분에. 자리가 딱 10분에. 개봉할까? 마지막.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군인팀의 첫 식사가 완성됐습니다. 자, 그럼 이거 일단 이거 먹어볼까? 가시죠. 가시죠. 와, 진짜 안 익었어도 자, 먹을 것 같아. 인서트 싹 하나. 이야, 귀한 놈 왔습니다. 이야, 보이세요? 자, 여러분 드셔보시죠. 와, 자, 두 분 한번 드셔보세요. 아, 한 입 먼저 먹겠습니다. 어, 일단 앉아서 먹어야 돼. 어떤지 맛을 알려줘봐. 그래도 형이 먼저 한 입. 아니야. 진짜로. 원래 요리한 사람들은 먼저 안 먹어, 잘. 이야. 이거 밑에 뭐 있어야 되지 않아, 호박잎? 대박. 와, 이거 진짜 맛이 너무 궁금하다. 와. 뭐야. 지금 뼈를 씹어. 어떤데? 맛 어떤데? 와. 뭐야. 지금 뼈를 씹어. 어떤데? 맛 어떤데? 날개를 꼭 드세요. 아, 진짜? 와. 완전 지금 뼈가 으스러졌어. 와, 형님. 와.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뭐 먹어본 맛인데. 야, 이거 소금 더 필요해? 와, 다리. 와. 아이고. 아, 어떨지? 한번 봐. 와, 다리가. 소금 더 줘? 그냥 딱 좋아요. 딱 좋아? 아, 너 먹어. 나 한번 먹어볼까? 야. 와, 진짜 육질 진짜 맛있어. 와, 저 진짜 맛있어. 와, 저 진짜 맛있어. 미친 맛인데? 진짜. 와, 이거 대기업에서 아무리 닭가슴살을 부드럽게 만들어도 쫄깃해 만들어 이렇게 못 만들어, 그렇지? 네. 와, 팔아야 돼 이거. 와. 먹어본 기억이 없어 이런 맛을. 와. 우와. 와. 대박이다. 제가 닭가슴살 진짜 많이 먹잖아요. 아. 진짜 제가 먹은 가슴살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 그래. 너무 맛있다, 진짜. 대박이다. 발만 빼고. 형님, 드셔보시고. 그냥 드시면 돼요. 안 익었을 수가 없어. 아, 이거. 아, 맛있다. 진짜 고소하다, 근데. 진짜 맛있지. 네. 오케이. 우와! 햄이야, 햄! 햄이야! 이게 엄청 부드러운 닭가슴살인데 쫄깃해. 네. 저희 계속 셋이서 감탄하니까 약간 홈쇼핑 방송 같은데. 이게 진짜 찐이야, 근데. 아니, 진짜 고소해. 어느 데 하나 뻑뻑하지 않지. 와. 먹을 때마다 새로워. 와, 이거. 와. 정확하게 닭다리. 와. 여기가 진짜 맛있는 거. 한 입에. 와. 장난 아니야? 와. 와. 다리가 미쳤네. 맞죠? 다리가 미쳤네. 아니, 다리가 너무 맛있는데? 어느 데 하나 뻑뻑하지 않지. 와. 와. 진짜 맛있다. 와. 얼마 만에 먹어보는 거야? 아니, 근데 진짜 너무 맛있어. 아니, 이게 진짜 미쳤네. 깜짝 놀랐네. 진짜 훈제 잘 됐다. 아, 형님 기가 막힌다. 아, 기가 막히고. 거의 예술 점수 완벽이야, 이거.
그 저도 한 바베큐 하거든요. 어. 고기 굽는 거랑 어. 그 약간 그 고기 특가면 찍게 안 주는 스타일. 아, 아 형님 인정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인정. 드리겠습니다 찍게. 아. 와 말도 안 돼 진짜. 먹는 게 너무 아까워. 네. 사라지는 게 너무 싫어. 저 벌써 슬퍼요 지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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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다. 다 먹어버렸네. 와. 미쳤다 이거. 와 이거 더 구울까? 응? 뼈까지 먹을까요? 나 닭을 이렇게 열심히. 맞아. 정말 뼈까지 다 먹어본 거 처음이야. 그거 진짜. 그냥 버릴 게 없다. 그 양치질하고 있다 이걸로. 아너 진짜. 그지. 와 맛있네요. 와 진짜. 아 진짜 너무 행복하다. 와 내일은 좀 문제 없겠다.